여기가 해발 324m 해맹산 정상입니다. 오늘은 강화 성모도에 있는 해맹산과 낙가산과 상봉산, 성모도 종주 산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바로 이 앞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왼쪽 9시 방향입니다. 성모도교로 이제 들어갑니다. 성모도교. 이제 성모도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우회전해서 쭉 가면 되는데요. 문제는 오늘 산행길이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해맹산과 낙가산과 상봉산 세 개를 산행하게 되면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점 회귀를 택시나 버스로 못하게 될 때는 20km 되는 거죠. 이 시간이 그러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가봐야 될 텐데요. 성모도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문산은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들판입니다. 보시면 이 산객들입니다. 전부 비랑묘고 있는데요. 보문산은 지금 보시면은 왼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들어가서 꺾어서 올라가서 왼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아, 저 앞에 마예불이 보이네요. 보문사 마예불. 자,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강화군 삼산면을 찾았습니다. 현재 보문사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것은 성모도에 있는 해맹산과 낙가산과 상봉산 종주 산행을 위함입니다. 먼저 보문사에 들린 것은 원점 회귀를 위해서 보문사 주차장에 2,000원 주고 주차를 하고 콜을 불러서 종주 코스의 시작 지점인 해맹산 전덕이 고개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원점 회귀를 하지 않는 등반이라면 전덕이 고개에서 해맹산 정상을 지나서 낙가산 정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봉산 정상에서 하산을 한가라지 고개로 내려가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가지고 가신 분은 원점 회귀를 해서 자동차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보문사 주차장 버스 터미널에서 전덕이 고개까지 가는 버스가 8시 50분부터 시작해서 2,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5번 정도 있는데 시간이 맞지 않으면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제 전덕이 고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주변을 쭉 둘러보고 등산하는 코스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이 고개에서 쭉 해맹산 정상 갔다가 낙가산으로 해서 보문사 뒤쪽으로 해서 상봉산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네요. 성모도 자연휴양님 산행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낙가산까지는 한 6.2km고요. 그런데 상봉산까지는 9km가 넘습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데크길이 놓여져 있고요. 저 앞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전덕이 고개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주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차도 많고 저기 간이 화장실이 5개 있고 데크길 내에서 올라왔고요. 올라오자마자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자, 해맹산 출렁다리입니다. 이게 출렁다리 구름다리 2018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완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52m 2.5m 그렇습니다. 해맹산 구름다리 지나갑니다. 이게 이 52m 여기 2.5m 조금 오르니까 이렇게 바위들이 좀 있네요.
그런데 눈은 전혀 없습니다. 전덕이 고개에서 이제 한 300m 정도 올라온 듯 합니다. 올라오니까 여기 벤치가 있네요. 여기에 느럭바위도 있고 또 여기에 작은 언덕도 하나 있습니다. 전망대 같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잠시 앉았다 올라가겠습니다. 좀 오르니까 또 바위가 쭉 나오네요. 바위산이네요.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르니까 어자 같은 바위가 하나 나왔어요. 쭉 아래가 보이고 아 저 아래에 지금 구름다리 보이고요. 여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 좀 오르니까 여기 돌무더기가 보이네요. 아직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언덕입니다. 아, 엄지 쪽에는 아직 눈이 그대로 있고요.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계단인데 바위 사이로 올라왔어요. 언덕이네. 이렇게 또 아래가 보이고요. 또다시 돌무더기입니다. 아, 해맹산의 정상은 저쪽이네요. 해맹산의 정상이 보이네. 여기 바위가 많아요. 여기 엄청 큰 바위도 있고 여기 접시바위 같은 게 있어요. 저쪽이네. 아, 바위 능선을 지나니까 소나무가 나오네요. 소나무가 가지를 쳐서 그러나요? 쩍골 같아. 맹산에는 능선 하나하나를 넘을 때마다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어요. 돌무더기가 있고 능선이 있고 소나무가 나오고 바위 투성입니다. 여기 또 그리고 전망이 좋고 소나무 보이고 소나무 쭉 있죠. 이렇게 또 능선이 나오고 바위가 나오고 쭉 걸어갑니다. 정상은 저 앞인데요. 여기 고사목이 있네. 헨치점은 전덕이 고개까지는 0.9km, 본문사 낙가산까지는 4.7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산객이 보이고요.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정상 올라가는 언덕길의 피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소나무가 있고 또 바위가 나옵니다. 여기는 소나무 나오고 바위 나오고 언덕 나오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정상들이에요. 아, 약간 가파르네 여긴요. 아, 완전히 바위입니다. 아, 이 소나무는 쫙 퍼졌습니다. 아, 여기 소나무들이 전부 다 그래요. 쫙 가라앉았어. 아, 바위 언덕을 쭉 올라오니까 또 멋진 소나무가 나오고요. 언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정상이 아니네요. 아마 저 위가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너편에서 이 나무가 정상인가 해서 왔는데 아닙니다. 여기 또 큰 바위가 나오고 건너편에 다시 또 우뚝 솟은 언덕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 큰 바위가 나오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뜻합니다. 늘 언덕에 오늘 종주 산행은 소나무와 바위가 있어요. 산과 12개의 봉우리를 거쳐야만 종주가 가능합니다. 저쪽까지 쭉 밧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맹산을 가기 직전에 있는 능선입니다. 암릉 구간입니다. 아, 이렇게 한 200m 정도 이어져 있는데 바위 사이로 얼음이 얼어서 좁은 길로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는 바위 위에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바위가 그런데 덕지덕지 떨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수시 많은 조각들이 여기 눈 봐요. 아, 멋지네요 여기. 아마도 이것이 해맹산 마지막 난코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슬아슬하게 지금 올라가고요. 이 바위 사이로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저쪽에 출발했던 주차장이 나옵니다. 아, 한참 올라왔네요. 능선을 많이 돌았어요. 이제 마지막 코스인 듯 합니다. 건너편 광화도에 있는 진광산과 만이산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건 사람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입, 코, 눈썹, 뒤는 머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사람 얼굴 같은 옆면을 봤을 때. 여긴 거북이 등딱지 같아요. 여기가 해맹산의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바로 해맹산 정상이에요. 저기에 표시석이 가운데 있습니다. 아, 바로 여기가 해맹산의 정상입니다. 높이가 324m네요. 아따, 여기 바위들이 많아요. 이렇게 넓어. 저 아래 광화 성모도가 훤히 다 보여. 여기가 바로 해맹산 정상석이 있는 곳입니다. 아, 정상석이 있는 곳에 바위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지적 삼각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나무로 되어 있네. 표시목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여기 돌에 나무를 심어놨고 해맹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잠시 여기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제 저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다음은 아, 낙가산으로 갑니다. 아, 해맹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성모도의 모습입니다. 바다 건너 강화도에 있는 왼쪽에 진강산과 아마 저쪽에서 출발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능선은 만이산도 훤히 6-7번 넘은 것 같아요. 바다가 훤히 보이고 성모도입니다. 강화도 보이고 저쪽으로도 멋진 곳이 보이네요. 저 뒤쪽으로는 교동도 보입니다. 바로 앞에 해맹산의 정상석이 있습니다. 해맹산, 해맹산이고요. 이게 표시목이네. 표시목 324m. 전덕이 고기에서 출발해서 이곳 해맹산 정상까지 324m. 거리는 1.8km에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린 듯합니다. 아, 정상석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이렇게 아, 돌로 된 벤치도 있고요. 여기 데크로 된 벤치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네요. 저기 다시 언덕배기로 올라가는데 여지없이 여기 소나무 멋진 게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낙가산까지가 3.9km. 아, 바위 투성이에요 여기. 야, 여기 뭐 나무 한 나무인 것 같은데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 수십 개 같아. 이제 낙가산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아, 여기 내려가는데요. 다시 저쪽에 높은 곳이 있는 거 보면은 저쪽에서는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위가 뭐 있어요? 원래는 하나 바위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바위가 깎여 나간 모습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죠? 온방광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위가 들어갈 수 있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기가 막히네요. 큰 바위인데 누가 들어서 올리기에는 아, 여러 수십 명이 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 사이에 굴처럼 돼 있어. 성모도의 종주코스는 오르고 내리기를 12번을 해야만이 계속 산에 언덕으로
완료가 됩니다. 내려왔다 그리고 이곳에는 하다가 아주 기이한 바위들과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오네요. 여기 그냥 돌무더기입니다. 멋진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303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멋진 바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곳, 여기. 아, 바람이 엄청 불어요. 멋집니다. 지나온 길이고, 저쪽은 엄지에는 눈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이제 삼각 지점이 있고, 저쪽에 낙하산이 보이는데, 여기하고 높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해맹산과 낙하산의 중간에 있는 나무들의, 글쎄,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 보시면은 뿌리가, 원, 뿌리는 하나겠죠? 근데 이렇게 가지가 많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아래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숫자만 틀리지. 아,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저쪽에도 그렇죠? 보시면은 대부분 그래요. 상봉산까지는 5km 남았습니다. 5km. 아마 저쪽에 보이는 거 저것이 상봉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가는 길에 멋진 바위가 나와서 한번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아, 여기 또 표지판이 하나 나오네요. 상봉산은 곧장 올라가면 되고, 현재 상봉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낙하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멋진 바위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가 습가산일까요? 아직 습가산을 못 만났는데. 현 지점은 습가산에 가기 전에 나오는 봉우리로 303m 높이입니다. 습가산은 앞에 있어요. 보문사 마예불 위쪽에 있는 눈썹바위 쪽이 습가산의 정상입니다. 저 앞에 강화 또 승모도 헤매지고, 여기 멋진 바위 있는데 여기 어떤 표시석 같은 건 없어요. 계속 가볼게요. 아, 여기도 보면 저 안쪽에 하고 바위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가운데 크랙들이 쭉쭉 보이죠. 여기 저기도 보이죠. 크랙이 보시면 이것들이 크랙인데 다 원래 하나였는데 잘라진 것 같아요. 해맹산 지나고 낙하산은 아직 빼기도 안 보이는데 오늘 상봉산까지 정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산행 코스가 오르고 내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사람이 빨리 지치게 하네요. 이 등산 코스가. 아, 되게요. 바로 이곳이 방계곡이고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저는 낙하산 방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능선길인데요. 해맹산에서 저 꼭대기까지 저렇게 쭉 능선 타고 왔다가 이렇게 쭉 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 바위가 한창 많은데 바위산이죠. 그리고 또 소나무 있고. 아, 바로 이 앞에 바위 보세요. 밑에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죠. 둥근 거예요. 경사가 엄청 긴데 언젠가는 굴러 내려갈 것 같아요. 이 바위. 해맹산과 낙하산 사이에 이렇게 신비스럽고 기이한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입을 있습니다. 불린 그런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신비스럽네요. 아, 이 바위 한번 보세요. 아래가 위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이죠. 옆으로 봐봐요. 더 좁아요. 얼핏 보면은 주먹바위, 바위, 이 바위가 언젠가는 바위, 보스바위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굴러 내려갈 것 같아요. 구멍이 득실득실 났고 거의 뭐 핵폭탄 보스바위 같은 그런 기운이 듭니다. 이게 아, 엄청나네요. 낙하산까지 아직도 1.6km예요. 아, 지나는 길에 왼쪽 편에 저 바다편이죠? 멋진 바위가 있어요. 여기 산 전체가 전부 바위네요. 아, 정말 멋진 바위입니다. 이게 지금 지나왔고요.
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낙가산 보문산은 1.45km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건너편에서 봤던 바위 같은데요. 맞네요. 절벽입니다. 멋지네요. 이 바위 정말 멋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또 그런데 지저분하네. 사람 됐다. 아, 여기 눈이 있고. 아, 이렇게. 와. 산행을 하다가 멀리서 봤던 그 거대한 바위 위에 바위 올랐습니다. 보세요. 장관입니다. 와, 직백이고. 엄청납니다. 아슬아슬. 한 덩어리가 아니고 야. 계속해서 깨어지면서 이쪽에도 한번 보세요. 세월을 보낸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 100m 정도 이어지는 듯 합니다. 와, 아.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 종주 코스에 이 코스는 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낙가산 가기 전에 나오는 멋진 바위. 정말 멋있네요, 여기. 여기 꼭 왔다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이제 본문사 쪽으로 가나 봐요. 여기 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 현 위치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본문사하고는 한 1.3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기 바위가 엄청나게 멋있는 데가 있어요. 바위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바로 앞에 여기 보시면은 이 위치 정도 됩니다. 그 여기 밑에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제가 지나온 길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쭉 저렇게 가지고 저렇게 쭉 저렇게 해가지고 아 한참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로 이곳이 넓은 너럭바위이면서 밥트라는 곳입니다. 이고에서 잠시 쉬면서 아, 바로 이 앞에 밑에 합니다. 작은 바위가 위에 큰 바위를 받치고 있어요. 가운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렸어요. 별도예요. 언젠가는 저게 밑에 여기가 이 부위 깨지면서 굴릴 것 같아요. 여기 좀 깨졌어요. 여기도 아 큰일 나겠어요. 저 밑으로 그러면 이 엄청난 큰 돌이에요. 지금 이 큰 돌을 아까 밑에 조그마한 그게 받치고 있어요. 아, 오늘 산을 올렸다. 성모도 종주 코스는 이렇게 12번을 오르고 내리고를 해야만이 종주가 완료가 되는 산행 코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산행보다 두 배로 힘든 듯 합니다. 여기 또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고 펜스를 쳐놨어요. 아, 이거 바로 밑에가 본문사 사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직 낙가산 안 왔어요. 여기 바위들 보면은 너무 아슬아슬해. 이런 바위 봐요. 자, 본문사까지는 여기서 1km, 상봉산까지는 1.8km. 아, 대크길이고 마지막 바위 위로 지금 뚫고 올라오고 있어요. 뭔가 있을까요? 아, 저 밑에 본문사 사찰이 보이네요. 아마 그러면 여기에 아래에 마이불을 조각해 놓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낙가산의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길은 없네요. 마이불의 불섭바위. 그래서 여기 바로 아래가 마이불이 있는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래에 보문사 사찰이 보여요. 지금 바로 이곳이 눈썹바위이고 그래서 여기 보문사 마이불의 뒤쪽입니다. 낙가산의 정상 235m입니다. 철망이 쳐져 있는 건 선인들이 수련을 하는 데에 위에서 방해되지 않도록 내려가지 못하게 해놓은 듯합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리고 방금 보이는 이 바위 뒤쪽에 정상을 표시해놓은 자그마한 글이 있습니다. 저 아래 사찰이 보입니다. 보문사. 근데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어요. 야, 바닷길이 저렇게 뚫려 있어요. 바닷길이 물이 빠졌나 봐요. 멋지네요.
바람 소리에 저 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아래로 보이는 바다가 정말 멋있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제 낙하산 정상을 지나서 상봉산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산까지는 1.7km. 저 위로 지나왔어요. 이쪽으로 가면 상봉산이에요. 낙하산의 표시석은 내가 보질 못했네요. 낙하산에는 낙하산의 정상 표시석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도 보문사 쪽을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 또 바위 덩어리가 큰게 있어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것이 아마 눈썹 바위인가 봐요. 상봉산 가기 전에 있어요. 보문사 뒤쪽으로. 아, 바닷길이 이렇게 진짜 멋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네요. 저렇게 뱃길이 있어요. 지금 상봉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문사를 지나가지고 눈썹바위 지나고 나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보문사 내려가는 길이네요. 저 눈썹바위 지금 상봉산까지는 1.2km 정도 남았습니다. 곧장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산 가다 보니 이렇게 뭐 초소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다른 표시석은 없고 앞에 보이는 이 구조물은 산불 감시 초소입니다. 저쪽에 눈썹바위가 보이네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인기척이 없네요, 여기. 네, 아까 초소에서 한참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넓은 비력이 있는 바위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뭐 십자 표시를 했는데 아마 상봉산이 저 앞에 보이는 저 꼭대기 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상봉산까지 한 0.4km, 400m 정도 남았나요? 저 위가 정상인 듯 합니다. 한 200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정말 기네요.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능선을 타고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했어요. 열몇 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해맹산에서만 몇 분 보였지 그 외에는 보이질 않았어요. 오늘 제가 동서종주를 하거든요. 해맹산에서 낙하산에서 상봉산까지 나중에 하산하면 거의 10km 정도 되는데 아,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찮네요. 다시 나중에 보문사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은 한 2km 이상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이제 해가 많이 안 남았어요. 아, 정상이 저 앞인 것 같은데 아직 200-300m 남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정상 도착하면은 가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비행 돌아갈 것인지 보문사 쪽으로 갈 것인지. 이제 상봉산 정상까지는 100m 남았다고 그러네요. 아, 멋지네요. 바위 사이로 지나가는데 쭉 바위길이 이어져 있네요. 아, 눈길도 있고 바위입니다.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고 있어요. 정상에 해가 걸렸어요. 여기 돌을 많이 쌓아놨네. 재단처럼 그래요. 여기 돌이 멋지게 쌓여 있어요. 아, 여기인 듯해요. 여기네요. 드디어 성모도의 상봉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상봉산 정상입니다. 아, 감개가 무량입니다. 힘들게 왔어요. 여기 삼각 표시점이 있고요.
바로 상봉산 정상 316m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지네요. 자, 해가 이제 막 수산에 지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상봉산의 정상입니다. 드디어 성모도의 상봉산 정상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해발 316m입니다. 오늘은 성모도의 동서 산을 하였습니다. 해맹산을 시작해가지고 오늘 상봉산까지 왔습니다. 저 아래에 바닷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이렇게 쭉 열려 있습니다. 해가 이제 막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상봉산의 가장 높은 지점은 여기하고 저기하고 저쪽하고 세 곳인 듯 합니다. 여기가 상봉산입니다. 상봉산 표석을 나무로 해놨네요. 앞쪽은 아무 글씨가 없고요. 상봉산의 정상을 이루고 있는 바위들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 아래 바다 가운데에 주문도로 이어지는 송정 철탑이 저쪽에 해변가가 보입니다. 있는데 잠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다른 상봉산 정상에서 바다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한 가라지 고개로 가는 길입니다. 정상하고는 지금 여기 한 100m 이상 떨어졌는데요. 여기 표소역이 있어요. 아, 멋있네요, 여기도. 아, 바람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기는. 오. 바로 오른쪽 등산로를 따라서 내려가면 한 가라지 고개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 같기는 한데 돌아가야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보이죠? 정상. 한 가라지 고개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지금 바다 쪽으로 더 내려와서 왔던 길을 돌아서 정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멋있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문사의 눈썹바위, 저쪽에 해맹산, 여기 낙가산. 이제 아직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면 제가 한 2.5km 정도 남았고요. 성모도 바다가 섬들이 멋있습니다. 바다도 멋있고요. 군데군데 있는 저 섬들의 철탑 같은 경우도 멋지네요. 바다에 있는 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문도로 이어지는 송전 바다에 길이 나여 있어요. 길이. 길이라기보다는 물이 수로가 돼 있어요. 이제 막 해가 지기 전입니다. 이게 지적 포시점이라고 돼 있네요. 높이 여기 적혀 있네. 316.18m라고 돼 있습니다. 자, 눈이 여기 상봉산 정상에 눈이 쫙 있고 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붑니다. 추워요. 그래서 정상 가는 길 바로 앞인데요, 바위들이 엄청 멋있어요. 저 위도 정상이 있죠. 바로 저기가 정상인데, 그리고 여기 고사목들이 많아요. 나무들이 죽은 거 봐요. 여기저기 다 죽었어.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내가 들렸던 거 바로 여기 상봉산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기 계곡이 있는 언덕 능선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지나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또 올라가서 저쪽에 초소 있는 데서 조금 좀 지나면은 눈숲바위 가기 전에서 우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건너와서 상봉산의 정상을 보니까 이제 진짜 까마득하네요. 네, 저 앞에 드디어 초소가 보이네요. 여기 눈숲바위. 이미 해는 다 졌고요. 지금 상봉산 갔다가 이제 턴에서 다시 보문사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이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보문사고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성머리 맨 사무소 가는 길이네요. 저는 보문사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사 길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얼었어.
고드름이 생겼네요. 춥긴 춥나봐요. 양지 바람 곳인데. 네, 하산길의 왼쪽으로 지금 성모도에 있는 보문사 사찰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어둑어둑하고 불을 켜놓은 상태네요. 너무 늦어서 보문사 쳐다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인천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성모도 종주산행을 하였습니다. 해맹산과 낙가산과 상봉산이 이어져 있는 12개의 봉우리를 쭉 넘어서 이제 보문사길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은 어두워져서 사찰에는 불을 켜놓았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보문사 구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12개의 봉우리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보니 10km 정도의 산행이었지만 두 배로 힘든 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